걔네도 얌전한 애들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아, 오늘 비가 올 줄 모르고 장화도 놓고 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비가 오네요. 좀 약하게 내렸다가 좀 많이 왔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일단 피칭을 빨리 해볼게요. 아, 떨어뜨렸는데 뭐가 묻었어. 와, 지워진다.
신발 벗어야겠다. 엄마, 비가 많이 오네. 원래 이렇게 많이 온다고 안 그랬는데. 힝. 시무룩해. 너 장화 안 가져오고 비가 와도 0.2mm? 뭐 이렇게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 자리가 심지어 지금 벗지?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흰색 탑 붙여놔가지고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곡을 너무 내려가 보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살을 빼가지고 여기가 수심이 얕은 데가 아니어가지고 못 내려가 볼 것 같아요. 너무 와보고 싶었던 캠핑장인데 하필 비올 때 오다니.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마이크를 꼈어요. 자, 적시자. 맛있다. 좀 이따 코봉이도 요 닭고기 좀 주려고 해요. 조금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다 가져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놓고 온 게 많았다니. 그라운드 시트도 안 가져와가지고 원래 비 올 때 이렇게 땅이 젖어 있으니까 그라운드 시트 깔고 그 위에서 이렇게 야침 조립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장비에 물이 좀 많이 묻었어요. 그렇죠. 우리 코봉이 우비를 놓고 왔어요. 그쵸. 여기 침낭에 너 침 다 묻혔어. 어휴. 오늘도 오이김치 가져왔고요. 양념은 식초간장 양념. 닭 한 마리 먹을 때 먹는. 직접 만들어 왔어요. 언제 거기로 갔어? 아, 뜨거워. 아.
와우. 호봉이 먹고 싶어서 일로 왔어? 와, 장갑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맛있다. 오이 소백이. 내가 또 양념장을 잘해왔네. 양념장 맛이 진짜 기가 막혀요. 호봉이 식혀서 줄게. 지금 엄청 뜨거우니까 호봉이를 식혀서 줄게. 너무 뜨거. 앉아, 코봉이.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밖에 몰라? 건너오겠다 그러다가 호봉이 엎드려 엎드려. 옳지. 진짜 맛있어요 오이소박이. 저는 닭백숙에 막 약재 들어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 적시다. 아,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닭가슴살 많이 줄게. 어허, 엎드려. 엎드려. 어구, 맛있어. 맛있지? 적시자. 자, 한 잔 더. 먹어. 내려와.
한바탕에 손목 나갈 뻔했네. 여기 내려가 보고 싶은데 소봉이랑 제다리로는 불가능해요. 너무 높아. 너무 위험해요. 네, 저는 철수를 다 마쳤습니다. 이부장님이 없어서 소봉이랑 이 밑에까지 못 내려가 보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바위들이 너무 크고 높아가지고 소봉이가 혼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저도 소봉이 혼자 잘 못 들어가지고 자칫하다간 다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갈게요. 다음에는 이부장님이랑 꼭 같이 와서 물놀이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봐. 또 보자, 얘들아. 딴 데 갔다 또 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잘 쉬다 갑니다. 점프. 점프. 아이고, 미끄러. 아이고, 미끄러.